주사 또 우리가 그냥 스킵할 수는 없고요. 자, 국민은 윤석열, 김건희 버렸다 이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존 CNI가 윤석열 탄핵 여론을 물어봤었고 그 62% 정도 나왔었거든요. 오늘은 여론조사 꼬치 물어본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나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또 헤드라인 하나 나왔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24.1, 리얼미터 최저치 기록. 모든 기록을 다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게 자동응답이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국회에서도 ARS냐, KT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장경태 의원이. KT는 전화면접. 자동응답은 ARS라고 부르는 건데, 그 자동응답 여론조사로는 리얼미터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고,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 기록을 다시 쓰고 있어요, 지금. 다음에 여기 이제 그래프로 보시면은 윤석열이가 지금 검은 반도체를 앞에서 쓰고 있는데, 지금 쭉 보세요. 리얼미터 자동응답 기준으로 24.1%는 처음이에요. 24% 대가. 저게 갤럽 전화 면접으로 나와도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자동응답 기계에 대놓고도 지지하는 사람이 없단 소리예요. 그리고 부정평가는 72.3%입니다. 자,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로 보는 건데, 저게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저런 상태로 쭉 가면 11월 달 안에 저는 탄핵 발의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뭘 잘못해갖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정책적 실패인 경우에는 탄핵을 못 시켜요. 근데 비리잖아요. 본인과 자기 마누라의 비리잖아요. 근데 지지율이 저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조중동과 국민의힘이 실드를 많이 못 칩니다. 그럼 탄핵으로 가는 거지. 이런 거는 사안이 선악 판단이 사람들이 쉬워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도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김건희 특검 전 통과될 거라고 봐요. 그거 통과되면 저는 급물살이라고 봅니다. 그때부터는. 자, 정당 지지율도 아마 보너스로 보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민주당 44.2, 국민의힘 31.3.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같이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 빨간 색깔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중요한 이유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마냥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쉴수 있을까? 이제 그런 용도로 써먹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표도 한번 볼게요.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구, 경북, 윤석열, 잘한다, 27.1. 잘못한다, 67.4. 그게 부울경과 거의 비슷해졌어요. 부울경은 잘한다, 26.0, 잘못한다, 70.8입니다. 그런데 왜 검정을 못 이겼을까요? 그거는 저 핵심 지지층 국민의힘이 다 나오는 거고, 민주당은 핵심 지지층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 뭐저 3, 4, 50대까지 이런 분들이 투표장에 나오지를 못했다,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표 하나 또 볼게요. 이거는 지금 연령별로인데요. 70대 표시가 안돼 있는데, 70대도 잘한다 40.7, 잘 못한다 53.7입니다. 기계 대구도 윤석열 잘한다는 말을 못 못하는 하는 거예요, 거죠. 지금. 다음에 보수 잘한다 46.5, 잘 못한다 50.7, 중도 잘한다 19.2, 잘 못한다 78.1.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는 사실 볼 필요가 거의 없는데, 중도가 저 정도 되면 일반 진보하고 거의 비슷해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역풍이 없다는 뜻이, 정확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론조사 꽃으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한번 볼까요? 위에 저 상담원이 물어보는 전화 면접, 잘한다 20.9, 잘 못한다 78.0. 야, 여기도 이제 지난주에 아마 19%대에 나왔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조정 중이라는 표현보다는 전화 받은 사람들의 성향이 1, 2부만 1% 정도의 사람들이 윤석열을 더 지지하는 쪽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리얼미터보다 자동응답, 같은 자동응답이 잘하고 있다 26.1, 잘못하고 있다 72.5니까 리얼미터가 더 친민주당 성향이네, 이제. 이거 농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론조사 꽃 이야기, 지난주에 한동훈도 여론조사 꽃에 대해서 무슨 뭐, 저거 뭐,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도 성향이라는 리얼미터보다 여론조사 꽃이 좀잘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오늘 그, 김어준 총수의 면죄부를 주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다. 농담이에요. 예. 자,
정당 지지율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상담원님 물어보는 전화 면접 민주당 45.9, 국민의힘 26.4, 그리고 기계가 물어보는 자동응답 민주당 52.0, 국민의힘 28.6. 이것도 뭐 이럴 때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윤석열을 실드실 수 있을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법사위 나온 놈들 있죠. 나중에는 그 저놈들은 처벌받을 것 같아. 특히 주진우 포함해가지고. 네. 왜냐면요. 관심 있는 상임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곽규택이네, 송석준이네, 주진우네 이런 애들은. 나머지는 다른 상임위에서 아무리 실드 쳐봐야 사람들이 몰라. 자, 다음.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검찰 무혐의 처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그래프 보이시죠? 그냥 딱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특검이 필요하다. 전화 면접 자동응답 각각 71.3, 69.3. 특검이 필요 없다. 무혐의 처분됐으니까 끝났다. 24.0, 25.2. 저분은 그냥 무시하세요. 저분들은 그냥 가치 판단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이세요. 자, 오늘 막대기 출마했습니다. 막대기 찍으실 분들이시니까. 뭐 전 지역에서도 다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더 다소 많은데 연령대에서만 70대만 지금 반대로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지금 재발이 됐고요. 국회를 통과하면 그때가 이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정감사에 지금 강혜경 씨 등 나와가지고 실체가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 진짜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8명 이상 반란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국민 여론은 저렇다는 거고. 자, 대통령실 김건희 라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72.3%하고 69.0%는 존재할 거다.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18.8, 19.1. 이건 신앙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김건희 지지율이 윤석열 지지율보다 낮아요. 그러면 자기 지지율을 좀이라도 올리려면 자기보다 지지율 깎아먹고 있는 김건희 버리고 가야 되잖아. 문제는 못 버린다는 거. 왜? 종놈이 주인을 버리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윤석열 라인만 있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의 헛발질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자, 명태균이 윤석열 후보 측에 유리하게 여론조작했다는 홍준표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빤하죠 이제. 자, 조작이 있었을 것이다 61.5, 62.7. 다음에 조작이 없었을 것이다 22.0, 19.5. 그게 약간 전문사 아니라 뒤에 잘 모름 이게 좀 비중이 높아요. 16.5, 17.8 이렇게. 그러니까 조작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신앙이죠. 비중과 네.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의 여론이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저분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런 여론조사에 저 실드 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론은 어느 정도냐면 민주당이 이거 김건희나 윤석열을 단죄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역풍 부는 구조예요. 더 세게 나가도 됩니다. 자,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겁니다. 명태균 김건희 카톡에 오빠는 누구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거 역시 대통령실이 친오빠라고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아까랑 숫자가 똑같잖아요. 윤석열일 것이다. 20.8, 19.9. 아까 그 똑같은 숫자가. 아니, 친오빠일 것이다. 아, 친오빠일 것이다. 20.8, 19.9. 윤석열일 것이다. 64.1, 65.1. 아까 그거랑 5000들이 똑같아. 아무도 안 믿어요. 대통령실 해명. 제일 중요한 여론조사를 물어봤죠. 이게 아마 여론조사 꽂혀서 몇 개월 만에 한번 다시 하는 것 같아요. 탄핵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지금 61.3%하고 67.2%가 탄핵이 필요해. 그리고 필요 없다가 35.2, 29.9. 저게 실제로 상담원이 물어보니까 쫄아있는 분들이 탄핵이 필요하다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대략적으로 보면 약 6%쯤 돼요. 그렇죠. 봐봐봐. 상담원이 물어보니까 야, 내 전화번호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탄핵한다는 말을 못해. 그래서 61.3과 67.2의 갭이 생기는 거고요. 필요 없다. 35.2하고 29.9가 저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기가 물어보는 자동응답이 선거 여론에 가깝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어쨌건 윤석열 탄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67.2%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정확하게 3분의 2예요. 69.66666%가 아니 67.666%가 3분의 2잖아요. 3분의 2가 윤석열 탄핵 찬성입니다. 여기 국민의힘만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법사위 보니까 기함하겠더라고. 자, 여기까지 여론조사 끝이고요. 자,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도 이렇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긍정 22, 부정 69. 특검 도입해야 된다, 63. 김건희 공개활동 여부, 줄여야 한다가 67. 보수도 60이 넘었어요. 줄여야 된다가. 거의 70이네요. 근데 오늘 한동훈이가 어떤 식으로 뭘 해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기대는 안 합니다. 한동훈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한동훈이가 이재명 대표하고 회동 곧 하는 것도 그냥 알렸고요. 자, 오늘 한동훈과 윤석열이 만나는 장면을 한번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면회한 줄 알았어요. 누가 누굴 면회 갔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한동훈이하고 정진석이가 윤석열 면회 간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지금 보내드린 사진. 지금 막 그 면담을 시작하면서 사진이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건 도대체 이런 사진을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정진석이랑 같이 윤석열 면회 간 사식 넣어주고 있어 지금. 야, 그러니까 저거 뭐예요? 오늘 저녁에 만찬이 때문에.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다과야? 무슨 음료야? 아, 이렇게 내놓는 거 진짜 짜증나는데 지금 한동훈이 뭐예요? 제로콜라라는 거예요 지금? 와, 사람 너무 무시하네. 근데 나 너 싫다가 노골적으로 나오는 거구만. 아니 뭐 조각 케이크를 내놓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표정도 한번 봐봐요. 윤석열 표정 한번 봐봐. 웃음기 하나 없어. 너 이 새끼 지금 한 대 칠 얼굴이야 지금. 너 이 새끼 지금 눈을 똑바로 떠 지금. 아니 이제 요거 우리가 각색을 해야지. 형님 면회 왔습니다. 전 비서랑 같이 왔습니다. 예. 뭐 드시고 싶다 그래서 제가 잠깐 그저 붕어빵 좀 사왔는데요. 목매이실까봐 지금 저 콜라도 한잔 하시고요. 예. 야, 술은 없냐? 그 표정이구나. 야, 술은 없냐? 이 표정이구만 이거. 야, 이 새끼 사람 무시하는 게 뭐야 지금. 아, 근데 술도 안 갖고 오고. 진짜 표정을 보세요. 표정 아니야? 장난 아니야? 네. 표정으로 지금 기선제압할 표정 지금. 아, 그러면 아까 댓글창에 지금 연출된 사진이라고 지금 한동훈이를 혼내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느낌을 주게 된 사진을 공개했다는 거야? 아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 너가 내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형수랑 그렇게 잘 지내더니 너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형수 뒤통수를 쳐 이 새끼야? 너 그때 카톡으로 뭔 이야기했어? 인적쇄신을 논해? 네가 최측근이야 이놈아. 자, 알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자, 아까 잠깐 이야기해드리려고 했던 게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했다. 그 저게 지금 뭐 저 트위터에 올라와서요. 그 뭐 북한군이 이제 저 군수품, 뭐 군복 등 지급 받으면서 북한 말, 북한에 쓰는 말 나오라이야 뭐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지금 분명히 파병된 거 맞다 그러는데 일각에서는요 이게 지금 약간 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골 때린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군인 군대가 대북 방송을 통해서 야야야 니들 거 우크라이나에 파병했다면서 그 방송했다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정말. 그러니까 아니 진짜 이번 정권은 외교라는 걸 아예 모르는 것 같아. 사실 이런 일이 있어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나토 같은 경우는 NCND로 나갑니다. 모른다고. 확전을 방지하려고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애가 사실은 그 한국전쟁 때 그때 당시에 소련 공군이 대거 참전했어도 미국은 절대 모른 척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소련까지 확전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 북한 공군이 실제로 투입이 된 적인데 그것도 절대 모른 척해요. 서로 간에. 알지만. 모르는 척 하는 거거든요. 왜? 확전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까지 여기에 정말로 그 전투 병력을 투입을 한 건지 아니면 공병단을 투입한 건지 아니면 군사 고문 수준으로 투입을 한 건지 아직은 모르죠. 그러니까 아직은 확인이 된 건 아니니까. 우리 이제 국정원에서 확인이 됐다고 하지만 미국이나 뭐 이쪽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직은 모르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가 없는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되게 조심할 수밖에 없죠. 저는 북한이 군대를 파병한 것을 칭찬은 못하겠어요 절대로. 어찌됐건 당연히 칭찬 못하지 우리 한국 우리 남한 사람들인데. 근데 이걸 좀 일방적으로 비난을 하는 걸 보면서 그 한국 전쟁 이래도 공식적으로 북한이 외국에 파병한 적은 네 번입니다. 근데 한국이 외국에 파병한 거는 8번인가 그래요. 특히나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 3만 2천 명 이상 지상군까지 투입을 했었죠. 제가 이걸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이유는 북한 보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우리도 좀 잘하자. 그런 면에서는. 왜 우리 군인들을 저기 멀리 자이툰 부대 가가지고 어떤 쥐새끼 하나 기 살려주려고 우리 군인 수백 명이 거기 가서 땀을 흘리고 있으며 또 어떤 정신 나가놈 거기 가가지고 멀쩡한 두 나라 적대국 만들어버리고 좀 이런 짓까지 좀 하지 말자. 말자. 좀 그 이야기 하고 싶고 좀 북한도 정말로 파병한 게 맞다면 정신 좀 차리시라. 아 근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이제 그 NSC 긴급 점검 회의 개최해가지고 북한군의 파병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 이랬어요. 우리가 뭘 대응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지. 나와서 하는 말이 대통령을 정말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네. 여기서 이제 그만할게요. 자 어쨌건 윤석열 탄핵 찬성 67.2 반대 29.9 탄핵해도 됩니다. 빨리 국민들 못 참겠다는 거잖아요. 네. 자 이제 이게 이제 뭐 하나만 제대로 잡히기만 하면 이제 전 바로 탄핵이라고 봐요. 그렇죠. 방아쇠만 당기면 네.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